경기장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중거리 경기 함께 하셨죠? 약간은 잔잔한 흐름 속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제 조금 더 짜릿한 이 400m 예선 경기, 남자 일반부 400m 예선 1조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가올지 아직 이 첫 번째 코너만을 돌았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가장 앞에 있는지는 조금은 파악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확실히 주승균 선수의 스퍼트 두 번째 코너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제 200m를 남겨놓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자, 되겠습니다. 자, 3레인과 5레인의 경합이 치열한데요. 3레인과 5레인입니다. 3레인의 김현탁도 한누리와 주승균의 대결인데요. 주승균과 한누리입니다. 마지막 20m 주승균 선수가 힘을 빼면서 들어옵니다. 자, 거의 뭐 간발의 차였는데요. 한누리 선수는 주승균 선수요. 예선 2조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과 동시에 자, 역시 5레인이죠. 네, 5레인에 있는입니다. 네, 박찬영 선수도 빠르고요. 또 4레인의 조민우 선수도 빠른 것 같고요. 박찬영과 조민우 47초 94와 47초 45에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레인 선수도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요. 이정훈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가장 앞으로 가는 돌입합니다. 자, 과연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을지. 예선이 밀고 나가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이정훈 선수가 상당히 멋진 레이스를 펼쳐줬고요. 자, 뭐 400m 예선 3조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드론샷으로 함께 하시죠. 어느 선수가 치고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레인과 7레인 치고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레인과 7레인 4레인, 5레인 쪽에서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너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김동길 선수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고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선수가 가장 앞에 있군요. 자, 김동길이 7레인과 6레인의 대결, 그리고 치고 나오고 있는 이도화 선수입니다. 이도화가 밀어냈고 가장 먼저 결승선! 자, 거의 박빙이었는데요. 예선 4조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박태희 선수가 뭐 그렇지 안쪽 레인에서도 또 빠른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현서가 빠른데요. 이 우위를 코너 구간을 돌아 나오면서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힘을 붙여서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너 구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신현서 선수가 여전히 좀 앞에 있고요. 자, 그러나 치고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박태인이 결국은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박태인입니다. 직선주로 쭉쭉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네, 박태희 선수 통과합니다. 네, 박태희 선수가 49